안녕, 여자친구 힘들입니다. 오늘은 공기 장소가 해오리 바람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공기 장소와 해오리 바람. 공기 장소와 해오리 바람. 어느 거울에 지혜로운 사또가 살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사또가 지혜롭게 해결해 주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또를 아주 좋아했어요. 하루는 가난한 옹기 장수가 옹기를 팔러 나갔어요. 옹기를 다 팔면 모민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드실 수 있겠지? 옹기 장수는 걸음을 축축했어요. 그러고는 잠깐 쉬지 않고 줄곧 걸었어요. 너무 힘든 옹기 장수는 고갯마루를 넘다 말고 잠깐 쉬기로 했어요. 그때였어요. 휘잉, 휘잉, 휘잉.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어요. 쨍그랑, 쨍그랑, 쨍그랑. 눈을 깜빡할 사이에 옹기들이 모조리 깨져버렸어요. 아이고, 내 옹기. 내 옹기 다 깨져버렸네. 부모님께 따뜻한 밥을 지어드려야 되는데. 흑흑흑. 하는데 이리 왔잖아. 옹기장수는 빈 지게를 쉬고 덜떡덜떡 킵없이 마을로 내려왔어요. 옹기장수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을에 지혜로운 사또가 계시니 그분께 사정을 말해보시오. 좋은 방법이 있으실지 모르니. 옹기 장수는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가난한 옹기 장수입니다. 옹기를 팔아서 늙으신 부모님께 따뜻한 밥을 옹기를 지어드리라고 했는데, 그만 애오리 바람이 불어와. 옹기가 부도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님은 꼼짝없이 굵게 생겼습니다. 제발 옹기 값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허허, 사람이 아닌 해오리 바람이 옹기를 깼는데 저 어디서 옹기 값을 받을고? 사또는 가난한 표정을 지으며,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심각히 잠겼어요. 이윽고 사또가 고개를 들어 날조에게 말했어요. 당장, 나루터로 가서 남쪽으로 가는 뱃사공과 북쪽으로 가는 뱃사공을 각각 한 사람씩 데려오러라. 잠시 후두 뱃사공을 사보니 사또 앞에 불러왔어요. 사또는 먼저 북쪽으로 가는 뱃사공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 게 좋습니까? 예, 저는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게 좋습니다. 그러자 남쪽으로 가는 뱃사공이 말했어요. 저는 바람이 남쪽으로 부는 게 좋습니다. 그러자 북쪽으로 가는 뱃사공이 실례했어요. 여보시오! 당신 말대로
나들이 온 길을 되돌아 가란 말이오? 남쪽으로 가는 뱃사공도 지지 않고 소리 내렸어요. 그럼 나보고 돌아가란 말이오? 두 뱃사공은 옥신각신 말다툼을 벌었어요. 지켜보던 사또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둘이서 오겠다고 다투니 바람이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 하다가 그만 서로 부딪혀 회오리 바람이 분 것이 아니냐? 회오리 바람은 두 사람이 일으킨 거나 다름없으니 옹기장수에게 옹기갑을 물어주어라. 사또에 지치어 모두 무릎을 탁 쳤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믹스입니다. 서로 다투던 뱃사공들도 허 웃으며 말했어요. 옹기장수는 두 뱃사공에게 옹기갑을 받아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오늘은 옹기장수와 해오리 바람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